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도경산성에서 내려오는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내려오는 인근의 땅을 소개하려고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우선에 지금 가천면 소재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곳은 농협, 서부농협 파머스 마켓입니다. 장보기라든지 이런 거는 이쪽에 와서 장을 보셔도 됩니다. 또 저 위에 또 대형마트도 있지만은 여기가 저렴하고 좋습니다. 자, 내 고향 가천면 소재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직진합니다. 자, 가천면 소재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북쪽 방향으로 계속 올라오면은 이렇게 그 앞에 이정표가 보입니다. 삼거리가 나오면은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경북 성주군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로 가려면은 가천면 소재지에서 쭉 돌아서 산거리 방향에서 좌회전해서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체국을 지나가지고 계속 직진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가천면 소재지를 관통해서 좌회전해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2차선변에서 이제 마을길로 들어갑니다. 여기 큰 넓은 도로에서 바로 우측으로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마을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도로가 상당히 좋아요. 좋고 앞전에 이 땅을 사드리기 전에 공사를 그때 제가 맡아서 했었는데요. 그때 앞사발이도 다 들어왔다는 거. 자, 가천면 소재지를 관통해서 계속 계곡 따라 이제 올라갑니다. 자, 2차선변에서 또 이쪽으로 마을길로 접어들면은 또 이런 그 길이 또 좁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 구간이 조금 좁은데요. 앞사발이 덤프트럭도 들어왔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다 들어옵니다. 자, 이제 나와갑니다. 여기가 풍수 지리학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고 위치가 좋답니다. 지금 이곳은 옛날에는 그 경북 성주군 가천면 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금봉리로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학산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 매물로 다 갑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로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큰 돌 뒤쪽에 있는 묵혀진 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매물에 다 왔습니다. 자, 그 우리 땅 바로 앞자락에는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경산성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선에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위치 확인 부탁드립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입니다. 우리 땅은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간판석 바로 뒤에 있는 땅이고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도로를 많이 물었어요. 접근성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까지 앞사발이 25톤 덤프가 들어왔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도로 사정은 괜찮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우측편 도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바로 일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곡을 바로 접한 것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큰 물이 질 때는 내 말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 땅에다가 앞자락에 자연석으로 축대공사를 쌓았고요. 그리고 마사토를 우리 땅 도로보다 높게끔 많이 갖다 부었습니다. 공사를 완벽하게 했는데 지금은 땅 주인이 지금 관리를 안 해서 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뒤쪽으로는 제가 그때 구거 공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중간 지점에 지금 일급수 샘물이 콸콸콸 흘러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딱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입니다. 243평이고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온대요. 향후 한 48평 정도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도로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땅은. 그리고 우리 땅이 도로로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평수는 좀 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좌향은 동북향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을 쪽으로 바라보면은 동북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곳이 동남향이거든요. 나중에 건물 짓 때는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을로 보면은 동북향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전봇대가 있기 때문에 전기 인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도로로 상수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수도 인입도 가능합니다. 그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상수도 인입이 가능하다. 상수도 사업본부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용도로는 뭐 주말 농장용지, 또 컨테이너 주말 농장용지, 그 다음에 기촌주택용지, 그 다음에 작은 펜션용지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땅 끝머리는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추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땅 끝머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 한번 더 가볼까? 제가 성주읍에서 출발했을 때, 출발해가지고, 우리 땅까지, 아, 20분 조금 안 걸렸습니다. 대구 성수계대 한 45분, 5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거 돼지 감자네. 이거 돼지 감자예요. 돼지 감자. 뚱딴지라 하죠. 돼지 감자가 지금 자연적으로 자생했는 건지, 우리 땅 주인 사장님이 심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연적으로 아마 자생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 있다가 저 밑에 계곡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땅을 사면서 계곡을 또 안 보여주면 안 되니까. 이 땅은 포인트가 계곡입니다. 접근성도 좋고 지대도 높지 않아요. 높은데 또 이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저 앞에 다리가 보이죠. 저기 계곡이 좋습니다. 도보 1, 2분 거리입니다. 자, 한번 더 가볼게요. 아따, 풀 좀 치지. 안에는 뭐 또 농사 지으려고 비닐을 깔아놓고 이랬대. 여기 보면은 물이, 여기 보면은 물이 나요. 이 뒤쪽으로 전에 배설 공사를 제가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뒤쪽에 물이 납니다. 이거 나중에 자그마한 연못을 파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돼지가 지금 장난을 쳐놨네. 멧돼지가 뒤쪽에 물이 많습니다.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내려온 건 아니지만은 뒤쪽에 이렇게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나중에 작은 연못을 하나 파든지 그래 하면은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배설 공사를 좀 완벽하게 해가지고 쓰임새 있게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따, 물 많네. 전에 그 공사를 완벽하게 했었거든요. 자, 뒤쪽으로 이렇게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전번에 포크레인 작업했을 때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용은 요대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도로 앞자락으로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데요. 상수도도 활용을 하시고, 이 자연수, 1급수 산에서 솟는 물입니다. 이게 물이 나온다는 거. 약수한데, 약수. 이 물은 물이 깨끗해요. 멧돼지가 완전 장난을 치나네. 이게 올챙이 봐라 얘. 에휴, 올챙이 물 깨끗해요. 아따, 시원하다. 물, 물이 찼네. 자, 그리고 우리 땅 길이는 제 차가 서가 있는 데서부터 해가지고 저쪽까지 해서 약 66m 정도 나오고, 한 60m 보면 되겠다. 한 60m 나오고, 폭은 제일 넓은 폭이 한 15m 정도 나옵니다. 건물 짓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거. 이곳은 그 유명 관광지이기 때문에 작은 펜션을 해서 운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안에는 다 봤습니다. 물이 지금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뭐 콸콸콸 솟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계곡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에서 지금 계곡 쪽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도보로 1분만 내려오면 우리 계곡이에요. 숨은 계곡. 자, 이곳은 그 도경산성에서 발원해서 내려오는 계곡이라 보면 돼요. 좋죠.
계곡. 저쪽에서 계곡 좋잖아요, 그죠? 저기로 한번 가볼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다슬기도 많아요. 제가 잡아봐서 압니다. 그 산매기, 깔딱매기까지. 깔딱매기도 많고. 에따 물 좋다. 물 좋아. 오우씨, 이거 못 내려가겠네. 이거 못 내려가겠다. 어디로 내려가노? 가보자. 가는 데까지 가볼게요. 아, 풀 지나왔네. 에이구, 좋다. 물소리 들리시죠? 여기가, 무릉동이 따로 있나, 뭐. 여기가 무릉동이지. 그죠? 그, 이 동네는 땅값이 비싼데, 물에 들어가고 싶다. 저 다슬기 말아요. 다슬기 있잖아요. 굵직하게. 다슬기 맞잖아요, 그죠? 굵어요, 이게. 자, 살아라. 다슬기 새까맣게 굳어 있다. 그죠? 아따, 물도 좋다. 그나이. 그, 이 땅을 사면은, 이 계곡은 그냥 뭐, 드릴게요. 제가 맨날 농담사 막 하잖아요, 그죠? 여름에 여기 오면 뭐, 갈 게 없지. 에따, 좋다. 그래, 우리 땅에서 조금만 걸어오면 돼요. 자. 자, 우리 땅 가서 또 설명 계속 이어나갈게요. 자, 우리 땅에서 조금 오면 이렇게 멋진 계곡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 동네 물값이지 뭐. 땅값은 아니잖아. 다 조용해, 좋다. 청정지역이고요. 이 동네는 뭐 크게 오염원이 없습니다. 자, 도보로 1, 2분 거리에 일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경산성에서 발원한 계곡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성주읍내 20분, 성서계대 45분, 5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의 땅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공사 있는 흔적이 보이죠? 상수도 갈로입니다. 상수도 인입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는 1급수 샘물도 있다는 거. 샘물도 있고 상수도도 인입이 가능하고 전기 땡기마 되고 다 갖췄다, 그죠? 계곡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복리, 자꾸 금수면 가 금복리에 있는 기촌주택부지, 컨테이너, 주말 농장부지, 그 다음에 작은 펜션 운영하실 분한테 권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를 했는 땅이기 때문에 위에 그 풀 제거 작업만 하면 됩니다. 공사 금액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저 앞에 저거 동네라. 학산동.
카카오 제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천 연소재지고요. 여기가 성주 읍내입니다. 우리 땅에서 저쪽에 성주 읍내까지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가천 연소재지까지는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드뷰로 보셨겠지만은 우리 땅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꼬부랑꼬부랑하지만은 예전에 25동 압사바들까지 다 돌아왔습니다. 웬만한 큰 차는 다 들어오니까 그저 염려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성 운전자분들도 편하게 우리 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앞으로 오늘 현장 방송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일곱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계곡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땅에서 조금만 이렇게 걸어 내려오면 계곡이 정말 좋습니다. 여우여도 좋아요. 계곡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좌양을 한번 살펴볼까요? 좌양을 오랜만에 지금 사무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땅 좌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 방향이 이제 정남향이고요. 이 방향이 정북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 정서향이고요. 이 방향이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마을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동북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나중에 건물을 지으실 때는 이 방향으로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제가 우리 땅은 지금 현재 실제 평수는 조금 적어요. 이 방향 있죠. 요렇게 지금 도로에 우리 땅이 접해 있다는 거, 속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 간습상 도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길이 이쪽에서 저까지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69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폭은 지금 보면은 약 15m, 16m 정도 됩니다. 15, 16m 정도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에 제가 한 7년 전에 공사했던 사진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지금 요 사진을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자로 우리 축대공사를 쌌었거든요. 축대공사를 쌓고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여기에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요 뒤쪽에는 지금 샘물이 팍팍팍 흘러 나오더라고요. 산에서 뭐 내려온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컷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컷은 이제 보면은 제가 보면 그 앞자락에는 이제 축대공사 이렇게 쌓고 이쪽 뒤쪽에는 이제 구보공사를 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공사에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이쪽에 있는 흙을 일로 당겨가지고 했기 때문에 약간 그 물이 보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물이 보일 일이 없습니다. 일로 배수를 다 땄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늘 현장 갔을 때는 뿌리 무성한데요.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306번지입니다. 306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은 답이고요. 면적은 803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은 243평인데 실제 사용 면적은 그렇게 우리 공부사 면적보다는 적다 하는 거 도로로 편입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단습상 예전부터 뭐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도로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에 상수도 갈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상수도 이름이 가능하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땅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나중에 전용받아가 건물 지면 48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유 뭐요?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인근에 소축사, 염소 이런 거 안 됩니다.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현상변경 대상구역인데요. 문화재 1구역, 2구역, 3구역인데 이거는 2구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상변경 대상 금봉리 석좌 비로자니 불들의 불상이 있는데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건축 허가 내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저러나 허가권자는 우리 성주 군수님이기 때문에 허가는 허가가에 가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 방송 사무실 브리핑 다 했습니다.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을 보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